노후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구세군의 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재래시장 등을 공습해 민간인 4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파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 소유율이 줄어들고 임대주택과 정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자기 소유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구세군의 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세군의 사회정책 담당 부서의 홈레스 베이비 부머스라는 보고서에서 노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2013년 6만 1,000명에서 2030년에는 23만 7,000명으로 거의 4배에 이르는 수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62만 6,000명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2030년 109만 4,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임대보조비 수혜자도 2013년 2만 3,000명에서 2030년 9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4%씩 늘어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 소유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일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된 1946년부터 65년 베이비붐 세대들도 이에 해당되면서 사회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존 키 총리는 호주의 멜컴 턴불 총리와 함께 지난 파리 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130여 명을 위해 헌화를 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키 총리와 부인 브로냐 여사 그리고 호주의 턴불 총리와 루시 여사는 지난 11월 13일 한 콘서트장에서 100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이 발생한 바타클란 극장에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키 총리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아픔과 슬픔은 더 이상 먼 곳이 아닌 가까이에 있다고 말하며 희생자들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두 총리들은 어제 커먼웰스 지도자 회의가 있었던 몰타에서 프랑스로 입국했으며 파리에는 유엔 세계 기상변화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고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반대 시위도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음식을 기부받으려는 가족들이 매주 300가정씩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7%가 증가해 2011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혹스베이, 타라나키와 남섬 등 일부 지역은 30%가 증가했습니다. 구세군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은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가재 도구는 채권 추심 업체가 가져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차가 고장이 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크리스마스와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경찰은 도로에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연료 자전거의 최대 속도는 시속 50km이지만 타이어와 브레이크는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빠른 회전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사람들이 통학용으로도 이용한다며 연료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고 수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료 자전거는 농장이나 산악 그리고 사유지에서만 사용하라고 전했습니다. 농장에서 필요 없는 송아지들이 학대받는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동물복지단체인 세이프와 팜워치는 지난 8월 동안 농장 12곳과 도살장 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물 학대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송아지들은 도살되기 전에 던져지고 발에 채이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세이프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아야 하는데 이 송아지들은 목장에서 잔여물로 취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아지는 바로 어미소에서 분리되고 태어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송아지들도 도살되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이렇게 도살되는 송아지는 2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세이프는 기초산업부에 이 사항을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재래시장 등을 공습해 민간인 4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공습이 이루어진 곳은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시 인근의 한 재래시장에서 러시아 전투기의 공습으로 민간인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망자가 적어도 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 공습 당시 재래시장엔 주민들로 붐벼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을 받은 곳은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포함해 반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말부터 우방인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IS 격퇴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습 대부분이 아사드 정권에 맞선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러시아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 총리를 비꼬는 트윗을 썼다가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터키 총리에게 보내는 글이라며 그리스의 조종사들은 러시아 군과 대치하는 터키군 조종사만큼 변덕스럽지는 않다고 적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어서 양국은 무기 구입에 막대한 자금을 쓰는데 터키는 우리 영공 침범을 위해서이고 그리스는 터키를 가로막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자국 영공 침범을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터키도 그리스 영공을 수시로 넘보고 있다고 꼬집은 데 대해 비아냥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나오자 트윗 가운데 영문으로 된 일부는 곧 삭제됐습니다. 최근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조선 10척과 시신 23구가 발견된 것이 북한의 어획량 증대 지시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떠내려온 선박에서 조선인민군 보위부 등 표기가 있었고 한글 표기에 페트병과 담뱃갑, 오징어 잡이용 어구 등이 있어 북한의 어선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인 가능한 시신은 모두 남성이며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여름철에 출항한 어선으로 보인다며 북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지도부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해서 어선을 출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북한 매체는 내년에 열리는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억 파운드, 우리 돈 1,700억 원을 호가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에서 위조화가로 알려진 숀 그린헐이 최근 회고록에서 아름다운 공주란 제목으로 알려진 다빈치의 작품은 자신이 그린 위작이라고 주장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린헐은 진품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래된 문서를 캔버스로 사용하고 슈퍼마켓 계산원을 주인공으로 삼아 1978년에 자신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식 결과 이 작품은 최소한 250년 이상 됐으며 그림 속 모델은 다빈치 후원자의 부인이 확실하다고 그린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린헐은 그림 위조 혐의로 지난 2006년 체포돼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이 농촌에 방치된 농민공 자녀를 돌보기 위한 대리어머니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국 공익기구 중국부빈기금회가 스촨성 지역에서 100명의 대리어머니들을 선발해 농민공 자녀를 돌보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국 부빈기금회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간 농민공들을 대신해 대리 어머니들이 농민공들의 아이들을 보살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수천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남겨진 아동은 중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농민공수는 지난해 말 2억 7천만 명에 이릅니다. 일본 현대 정치사를 이끌어온 집권 자민당이 어제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 패전 국가로서의 전후 체제를 탈피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사실상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전후 체제를 벗어나 자민당 등 우익 중심의 새로운 독자 노선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범국가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한 역사검증기구도 발족시켰습니다. 전범재판 등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는 것인데 재판을 주도한 미국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위안부와 난징학살도 검증 대상에 올렸습니다. 창당 60주년을 맞은 집권 자민당의 독주에 대해 일본 내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콘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파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극동 시베리아 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열린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담입니다. 특히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정상 외교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다지고 양국 간 호혜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표결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농어촌 피해보전 방안 등을 담은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표는 피해보전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종교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규정한 정부 원안과는 달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3년부터 실시해온 AT, 즉 기업회계실무능력 자격시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늘부터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승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 이전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자격인정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분기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업 대출의 증가폭은 분기별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931조 8천억 원으로 지난 6월 말보다 20조 원 늘었습니다. 3분기 증가액 20조 원은 지난 2011년 1분기 21조 9천억 원이 늘어난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항목별로는 특히 인건비, 재료비 등에 쓰이는 운전자금 대출이 9조 5천억 원 늘어나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시설자금 대출 증가액은 10조 6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에 운전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메르스 여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조회 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항목에서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 서비스의 월 이용 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신용조회 회사는 그동안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시 낮은 평점을 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카드 분실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할 경우 현금 서비스를 소액만 이용하더라도 한도 소진율이 높아져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인 신용평가 시 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게 되면 현금 서비스 이용자 372만 명 가운데 262만 명의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166만 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2월 1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로 불리는 HIV 감염자의 절반가량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보건소 검사에서 확인된 HIV 감염인 가운데 46%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는 24%를 차지해 전체 감염인의 70%가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감염인의 절반 이상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성매개 감염병 등 HIV 감염이 의심스러워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은 경우입니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연간 40만 건 수준의 HIV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자의 70%는 여성이며 외국인 비중은 5% 수준이었습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HIV 감염자 가운데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질병이 나타난 경우를 에이즈 환자라고 부릅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되는 2015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 시상식이 어제 오후 서울 KBS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집수리 봉사를 해온 구리시 목민봉사회와 한국장애인재단, 한국한아름복지회 등 65개 개인과 기관, 단체가 분야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은 우리 사회의 나눔과 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전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MP 전략그룹이란 선거 홍보회사의 대표를 맡아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 보전비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CMP의 법인 자금 1억 9천여만 원을 유용하고 CMP 명의의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한국천주교 주교단 5명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주교들이 조선가톨릭교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늘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주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5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개성공단을 찾은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며 5명의 주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북단은 단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장인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 그리고 성베네딕도회 외관수도원장인 박현동 아바스 등 주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로마에서 열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제19차 총회와 일정이 겹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주교들의 방북은 가톨릭교회의 대북지원사업과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사목방문입니다. 주교회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조선가톨릭교협회 강지영 새 위원장이 주교단을 공식 초청하는 형식으로 방북 일정을 합의했으며 통일부는 최근 한국 주교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주교단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가톨릭 신자 간의 교류는 물론 평양 장충성당 보수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아프리카 3개 나라 가운데 마지막 방문지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해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29일 오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공항에 도착해 가진 연설에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통합과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평화의 순례자이자 희망의 사도로서 이 나라에 왔다며 종교적 차이가 그들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기독교 민병대와 이슬람 반군의 유혈 충돌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교황은 종파 간 폭력으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난민 7천여 명이 수용된 방기의 거룩한 구원자 캠프를 찾았습니다. 교황은 즉석에서 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아이들을 강복하며 우리는 인종과 종교의 관계없이 모두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난민촌 아이들이 평화, 용서, 연대 그리고 사랑이라고 써놓은 것을 읽었다며 인종과 문화, 종교와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난민들이 평화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방기의 복음신학대학 본부에서 개신교 공동체와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고통 앞에서 다름이 있을 수 없다며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과 기도를 청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3원 6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3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4원 5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나연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성가정성당 은경축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 공모 안내입니다. 2016년 성가정성당 25주년 은경축을 맞이해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 2015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성당과 산타마리아 학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30이며 자세한 사항은 최선재 라파엘 021-211-75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성가정 편집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간 성가정에서는 편집부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각 분야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 부문은 편집 디자인, 사진 촬영, 번역, 취재로 관심 있으신 분은 김재욱 힐라리오 022-075-565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미술나라 강좌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청소년 악동클럽에서는 로토루아 타우포 탐방에 이어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티칭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계신 교민예술가 강재랑님을 모시고 신나는 미술나라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장소 한인회관 5번지 아르거스 플레이스 힐크레스트 2층 그리고 참가 인원은 선착순 10명입니다. 행복누리 노인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는 한인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 주택, 메디컬 알람, 장애수당 및 노인성 질환, 정보와 그로 인한 각종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번호는 09272-7040,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누리 타이치 클래스 안내입니다. 유연한 몸동작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해 건강을 지키실 분은 매주 월요일 10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하일랜드파크 커뮤니티 하우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3입니다. 행복누리 배드민턴 동남부 지역 안내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며 배드민턴으로 신체 단련도 하시고 네트워크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소는 443 이스트 타마키 로드 이스트 타마키입니다. 준비물은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드실물 그리고 참가비는 개인 $2입니다. 번호는 272-7040 또는 모바일 021-212-6889번입니다. 이상 KCI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